네, 대학물리학 14장 15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어진 문제는 어떤 열기관에 이제 400줄이라는 그 열량을 주었는데 일은 20줄밖에 못했어요. 그때 이 열기관의 효율과 그리고 다시 방출되는 그 열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묻는 문제인데요. 일단은 효율이라는 것은 즉 들어온 내가 해준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제로 발현되는 일의 양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효율을 봤을 때 400줄을 줬는데 20줄밖에 일을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준 양은 400줄인데 우리가 해준 일은 20줄이니까 이것으로 이제 효율을 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래서 20 나누기 이제 400을 해주면 값이 이제 0.05가 나오게 되죠. 이 값이 이제 열 효율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나온 열량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. 이것은 열 그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400줄이 들어갔는데 20줄을 일을 했다면 나머지는 380줄이겠죠. 그것이 이제 나머지 열 기관으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니까요.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남은 방출되는 열량은 380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이것은 이제 400-20이 되겠죠. 네, 이것으로 대학물리학 14장 15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